안녕하세요. 신림동 신림역 인근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웅입니다. 번개에서는 제가 직접 정성껏 요리를 하여 손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전포차 번개 한번 놀러와서 저희 안난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인터넷 검색에서 퓨전포차 번개라고 검색해보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약도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퓨전포차 번개 놀러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오늘 신메뉴로 아들이 제안한 콜라 닭날개 조림입니다. 아들이 유튜브에서 콜라를 넣은 닭날개 조림을 보고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콜라를 넣어서 조리다 보니까 콜라 특유의 단맛이 가미가 되니까 나름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시식을 해보고요. 약간 닭날개만 조리면 좀 아쉬워서 제가 떡사레를 넣어서 한번 같이 조려봤습니다. 한번 시식해보고 맛있으면 놀러오시는 분들께 콜라 닭날개 조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주얼은 좋고 나름 양념을 통해서 콜라를 넣어서 한번 맛지게 졸여보았습니다. 퓨전포차 콜라 닭날개 조림이었습니다.